실제 3D 프린트기에 장비가 옮겨지게 되면은 이그 분대기가 헤드 바로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헤드가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옆에는 이 프린트기에 옆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일단은 프린트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고정을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호스 걸림이 자꾸 떠서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체인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의시로 제가 공업기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굵은 호스가 끝까지 하고 이 얇은 호스는 카트리지로 공급하기 위한 카트리지를 교환한 이제 차단 밸브를 풀어서 카트리지를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바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아직 이 카트리지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책장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셋업을 돌렸는 어디 갔지? 어? 어디야? 어디지? 어디지? 야, 이건데? 얘가 이제, 이게 표시해 놓은 건데, 이게 빠져버렸네. 저 카트리지로 처음에 새 카트리지를 꽂아서 셋업을 돌리고 쭉 계속 이렇게 뽑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뽑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뽑고 있는 중이고, 실제 3D 프린트기에서는 이 잉크 분배기가 헤드 바로 옆에 위치해서 헤드와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기 옆에 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떠 있는 거고요. 이 호스를 타고 지금 마이블록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총 호스 길이가 4m이고 4m 길입니다. 4m 길이로 이렇게 호스를 타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밸브가 달려있는 이 스피드 밸브는 뭐냐면요, 3D 프린터를 출력을 할 때 잉크가 너무 많이 발라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으로 노즐의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분사량으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잉크 공급되는 양도, 그러니까 얘는 공급되는 양이 아니라 잉크가 이동하는 속도, 스피드 밸브입니다. 얘를 쪼으면 잉크가 이동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조금 늦은 속도로 가야 되겠죠. 카트리지 공급되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피드 밸브가 열려있는 거고요. 지금 최대치로 열어놓은 겁니다. 최대치로 열어놨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고, 이렇게 상단에 잉크 분배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동을 해서 돌리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카트리지 한 개 물려놨죠. 이 분배기에는 총, 3D 프린트기에는 총 카트리지 4개가 물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를 다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기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장치 연결을 해서 분배기에 물리면 됩니다. 실제 구성도로는 호수 길이가 왜 저렇게 4m가 되어야 되냐면요, X축으로 왔다 갔다, 이 전체가 Y축으로 왔다 갔다 갔다. 그래서 결국 호수가 이렇게 돌아서 왔다 갔다, 그래서 돌아서 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자로 이렇게 한번, 절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러다 보니까 호수 길이가 한 4m 가까이 되는 겁니다. 4m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잉크가 공급되는, 이제 잉크라고, 지금은 잉크지만 3D 프린터에서는 원액이 공급이 되는 그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잉크 용량은 무제한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물려놨는데, 현재 카트리지 하나로, 원래 이 카트리지가 오래 쓸 수 있는 카트리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급 장치를 완성하고 보니까 카트리지가 굉장히 오래 씁니다. 지금 제가 원래는 300mm 정도 쓰면은 카트리지 교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압력을 정확하게 맞춰서 공급기를 만들었더니 카트리지가 아직까지 하나도 아웃이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총 몇 개를 해먹었냐면, 보이시죠? 카트리지 다 해먹은 거예요. 해먹었는데 거의 뭐 300cc, 500cc 정도 써버리면 카트리지 못 쓰더라고요. 근데 얘 지금 2리터 넘어갔습니다. 2리터 넘어가서 썼는데도 아직 인쇄 품질이 새 카트리지가 쨍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